이제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인데요. 드디어 이제 계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계보의 이야기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두 번째로 마태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 아니면 마리아 입장에서 흐르는 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흐르는 그런 면이 많이 있고, 그것이 계보에도 사실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 이 안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면 중에 세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은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을 제하고 나면 일종의 추문입니다. 추문. 일종의 스캔들이라고요. 스캔들이 그 추한 소문이 스캔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의 관점, 특히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요셉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추문이죠. 당시 풍습에 보면 여기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했는데, 제일 먼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양가의 부모, 그 중에 아버지끼리 서로 약조를 합니다. 결혼을 시키기로 약조를 했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대개 이제 여자로서는 10대 중반 이후, 남자는 그보다 좀 나이가 좀 많고, 이런 결혼 적령기가 되면 정혼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혼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정혼했다는 이야기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약혼과 정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은 어려서 서로 약조한 것이고, 그래서 커가면서 정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결혼의 약속을 누구든지 파할 수 있어요. 파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데, 일단 정혼을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로 불려지고 결혼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다만 함께 살진 않아요. 함께 살지 않아요. 함께 사는 것은 결혼식이 치러지는 순간부터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혼을 하는 순간에 이제 서로 양가의 아버지가 서로 함께해서 결혼을 정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고 뭐 신랑의 신부도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혼하고 나면은 아버지와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집을 아버지 집에다가 짓습니다. 아들이 쳐요. 다 짓고 나서 보면 이제 다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집을 지어도 언제 갈지 몰라요.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라고 할 때 갑니다. 대충 그 가는 것은 일종의 유대의 풍습은 보쌈 형식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집을 마치 기습하듯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집에서도 남자들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맞이해요. 그렇게 해서 밤길을
신부와 함께 신랑이 떠납니다.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시작을 하고 신랑 신부는 그 신랑이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와요. 그리고 합혼된 것도 다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서로 합궁을 했다. 그것은 밖에 신랑 친구가 듣고 있어요. 합궁했다 소식을 들면 잔치하는 데 가서 드디어 합궁이 됐습니다 하면 막 잔치가 더 크게 더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신랑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아. 함께 살지 않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정혼 기간 동안에 결혼을 물르고 싶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남편과 아내로 불림을 받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결혼과 진배 없는 기간이에요. 그 신랑이 자기 집에서 집을 짓는 기간 동안은. 이게 정혼입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를 불리는 입장인데 같이 살지 않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신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스캔들이죠. 물론 마리아도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셉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고민하겠죠. 정식 자기 아내예요. 아직 함께 살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 사랑해야 될 아내, 자기의 자녀를 낳을 아내, 함께 가정을 이룰 그 아내가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임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는 이혼을 하든지 어느 경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성경의 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 아니라 하면 소리 지르면 옆이 누구든지 다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와서 구해줄 텐데 소리를 안 질렀다는 얘기는 이 처녀도 이 남자와 같은 마음이었다.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들에서 강간을 당하면 처녀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처녀는 죽진 않아요. 남자만 죽여. 이럴진데 요셉은 이 신명기 법으로 이야기하면 이 저를 내놓고 잘못하면 마리아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에 또 하나님의 다른 측면은 긍휼과 자비하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이 고민하다가 가장 나름대로 상대편을 생각한 결정을 합니다. 은밀하게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보면 요셉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뭐냐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신할 것을 이미 예언받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될 것을 고지했다, 알려줬다. 이 수태고지를 왜 굳이 제가 얘기하냐면 이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마리아가 앉아있고 대개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일을 전하는 그 광경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빈치나 라파엘로나 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요셉은 몰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이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모든 사건 중에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관여를 하셨나? 재밌습니다. 여기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자, 영어에는 그냥 birth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원래 헬라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제네시스예요. 시작은, 출발은, 창조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은 이랬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를 확증하는 회의가 AD 381년에 니케아 신경에서 나옵니다. 그걸 정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1차 종교에서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육신 되셨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육신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인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오시는 그 물질적 육체를 입는 일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돌고 허파와 심장과 뇌와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과정에 성령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과정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걸 경험을 해왔는데 제 아들네가 이제 임신을 해서 작년에 쭉 그렇게 저희 며느리가 한국에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줍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을 처음에 계속 보내줬어요. 거기 아이가 있다는데 보이지도 않아. 사진을 보냈는데 보이지도 않아. 조금 나중에 더 커서 제대로 이 사람의 형상이 있는 초음파 사진이 오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박수 치자.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출산을 했는데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진 동영상 왔다 갔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야, 정말 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 아들 출생할 때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 엄마가 옛날 사진, 출생할 때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때 병원 기록에 남은 것도 보내줬어.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면서 똑같다는 거야. 그 우리 아들 친구들이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 나올까?
근데 이 일에 특히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성령님의 역사하면 특히 요즘에 그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주로 안 보이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이해 못하는 안 보이는 쪽의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보지 못한다 하는데,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창조의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가 되십니다.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성령님이 관여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 육신을 입고 오는 그 과정도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강력한 이단적 공격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의 원래 뿌리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옵니다. 플라톤이 이원론을 얘기하잖아요. 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 형이 하학은 물질세계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영지주의로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선하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부인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면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당시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한의 경고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소위 영적 인감을 따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낯설은 분야야. 이야기하면 거북해.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면을 초대교회에서 이게 제일 논쟁이 됐고 마침내 니케아 신경으로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도 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신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전적으로 100% 설명해야 돼요. 또 다른 면에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인간됨을 100% 인간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 이단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초대교의 이단이었어요.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 부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이 혼동합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일을 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걸어다니십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로칼리티예요, 로칼리티. 인간은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시에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것을 이 omnipresent, 편재하신다고 얘기해요. 편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인간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갈릴리에 계셨고 어떤 때는 유다에 계셨고 한 곳에만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것은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약한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면도 충분하게 이야기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하나님으로만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 외로움을 느끼시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당했다고 하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으로 가시기 때문에 비로소 나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성육신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나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그 기적적인 일을 관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스캔들이 아니고 그것이 추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면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그냥 보면은 추문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요셉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아니 그럼 이 바이올로지컬 파더는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라 하는데도. 근데 요셉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직접 한마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한 말이. 그래서 요셉은 quiet Joseph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한 요셉.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요셉은 행동으로 그의 의로움과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25절 보십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데려왔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이 또 하나의 요셉이 있죠,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두 아들 중에 전부 네 배죠. 네 배. 야곱에게 네 배입니다. 근데 그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은 그 라헬의 아들 둘, 특히 요셉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유별나게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사랑한 것을 보고 형제들이 그를 질투해서 결국은 37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가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팝니다. 팔려나가요. 그러면 팔려나가면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형인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들을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시킨 일, 그 유다의 아들들이 죽는 일, 마지막에 다말이, 그 며느리 다말이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베레즈와 세라 그 두 쌍둥이를 낳은 사건이 38장에 나와요. 뜬금없이 39장 가서 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 기자가 미련해서 그런가? 왜 38장 이유도 없이 이게 끼어 있느냐 하면 이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마침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 야곱과 후손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은 그 모든 야곱의 모든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유별나게 유다와 유다의 후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다와 유다의 후손을 지켜요. 창세기 49장 보면 홀이 유다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왕의 계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일인데 특히 유다와 그 후손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유다와 그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 참된 축복의 그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는데 2000년 뒤에 또 다른 요셉이 바로 그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요셉이죠. 거기다가 유다는 정상적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대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순결함으로 그를, 그녀를 지키고 그 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계보로 돌아가 봅니다. 계보가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님이 계보라고요? 예수님의 계보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와서 다윗에서 쭉 내려오면 누구까지 오냐면 요셉까지 옵니다. 요셉까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계보는 요셉의 계보예요. 근데 그 요셉의 계보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계보에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가 되냐면 예수님이 요셉에게 일종의 입양이 되는 겁니다.
법적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고 법적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법적 자녀가 되느냐? 우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요셉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내가 법적인 아버지라는 법률적 행위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 얘기 들었듯이 어제 새벽 3시에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저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이런 이름 어떠냐 해서 몇 번 얘기해서 이름을 정해서 지었어요. 한국 이름도 지었고 영어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인 아버지니까, 물론 생물학적도 아버지입니다만 법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요셉도 예수라 이름을 짓는 것은 자기가 법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인데 바로 그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7장 14절이에요. 근데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게 전제가 됩니다. 임마누엘,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집안이 다윗의 집이라고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다윗의 왕조가 있는데 다윗의 왕조가 계속 죄를 범해요. 마지막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 징조가 뭐냐?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 심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야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진짜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것은 심판의 징조예요. 근데 그 예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9장을 읽어야 됩니다. 9장.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장 6절 7절. 여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아이의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뒤에 또 진정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 다윗 왕조가 새로 건설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원래 7장의 이 말씀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의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9장에서, 이사야에서 9장에 새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에서 영원한 왕이 새로 태어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정한 의미가 사실은 9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해요. 구약의 그 예언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오직 요셉에게 법적인 아들이 됨으로써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태어나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요셉의 법정 아들이 됨으로써.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인간으로 오시느냐?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과 함께 옆에 있으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걸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까? 뻔히 그 인간들에게 죽임당할 걸 아시면서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여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죽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나 죽여라 그러고.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 죽여라 그래야 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면 그래 나 죽여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일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길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일이 있고 그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임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날 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모든 문제 그 길을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나 죽여라 그 길을 한번 통과해 보라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습니다. 참생명이 있고 부디 이러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된 마음, 그 사랑 그것의 본질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